오늘 마침 또 TV 조선에서 박주신 병력 비리 그거 나왔는데 그차 변호사가 차기환 변호사가 아주 말하는 걸잘 보셨죠? 잘 봤고요. 저는 박원순 씨 아들내미 예. 재판장에도 한번 간 적이 아, 있습니다. 갔습니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양성호 박사님도 한번 뵙고 예. 차기환 변호사님도 나온 건 봤어요. 예.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나 인사는 안 했지만은 네네. 양성호 박사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그게 전문가니까 예. 그분이 뭐가 얻으려고 거기에서 바른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분을 보센 박원순 씨가 나쁘죠. 예. 서울시장쯤 됐으면 남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불안하게 되면 자기가 고소를 해서도 안될 뿐더러 고소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아들을 갖다가 떳떳하게 공개 신금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재금을. 그렇죠. 그걸 왜안 합니까? 네. 그리고 판사님이, 요번에 판사님 그래도 다시 부른다고 하니까, 아, 대한민국 아직 사법부가 죽은 줄 알았더만, 네. 아, 괜찮은 판사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예. 오늘 뭐, 종편에 나와시가지고, 양성호 박사 변호사님, 차기환 변호사가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주 말씀 시원하게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걸 모든 국민이 다 봐야 되는데, 네. 언론이 박원순이 하면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는 그 언론이 정말 우리나라는 언론이 서가지고 지금 언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언론 정치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저러는지 네. 정말 양심이 없어요, 언론인들이.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 진짜 욕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찾아뵌 거는 뭐 TV 조선이 그동안에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 저렇게 정식으로 그런 시간을 막 프로그램 마련했다는 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양심의 소리를 오늘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공감대가 될수 있도록 내줬으면 우리나라에 발전하는데 조금 일조의 역할을 하며 과거에 언론들이 잘못한 걸 반성이 조금 스스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싶은데 오늘만 이래놓고 내일 또그 언론들이 어떻게 할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제발 그러시면. 언론들 좀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예. 그래, 우리나라 사실 그동안에 언론이 썩었지, 썩었어. 뭐 썩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제일 저기 정확한 보도는 골프 보도입니다. 골프 보도는 골프 500채 그것도 왜못 잡아냅니까? 기자들이 그만큼 파헤치면서, 다른 거는 파헤치면서, 박원순 아들 주석은 몰라서 뭐못 보냈다는데, 그 영국에 뭐하러 갑니까? 미국만 뭘로 가라고 떠들어 사면서 영국이나 미국에 왜 유학 보냅니까? 그렇죠. 공부를 못해서 보냈는지. 그리고 자기가 빚이 뭐 8천만에 한 사람이 28억짜리 그 집에 전세는 왜 갔는지. 뭐또 신문 보니까 뭐 이사 비용이 한 1억 들었다는데, 다른 사람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장 자격이 없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그 패널들이 출연 그 차기환 변호사뿐만 아니고 옆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도 딴날 같으면 뭐 이쪽 저쪽 뭐 섞어 놓고 이랬는데 오늘 다 그래도 바른말 할 때까지 박주신을 불러야 된다 그러기도 하고 당연하죠. 내가 박주신이 엄마라면 야, 이 자식아 공부 뭐 때려치워가지고 와서 빨리 재검해라. 네가 떳떳하면 오너라. 왜 네가 안 와가지고 아버지 욕먹이느냐 하고. 나 엄마 같으면 그런 격식이겠습니까? 근데 박원순이는 뭐 마누라고 울고 있습니다. 아, 지 공인이 자기 마누라 우는 거 막아봐요를 키웠어요? 그걸 어디 신문에 내놓은 기자들이나 말하는 박원순이나 똑같아요. 나는 자식을 그 교육 안 시켰습니다. 물론 신금에 그런 의혹도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재판 나오게 되면 괜히 판사 머리 아프고 양성호 박사 머리 아프고 박원순 씨 머리 안 아프도록 아버지 내가 가서 재검하겠습니다고 떳떳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젊은 놈이 그런 짓도 못하면 앞으로 무슨 큰일 할 겁니까? 또 그런 자식 키워가지고 무슨 시작할 겁니까? 박수영 씨도 군에 안 갔다 왔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 틀리 먹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군에 안 갔다 온 사람, 전과자들, 제발 정치나 공무원에서 아예 자격 미달로 탈락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어요. 군에도 안 갔던 사람이 무슨 시장한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보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군에 갔다 와야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라가 안보가 정말 중요하더라. 안보 없는 경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안보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 물로 가라. 뭐 안보 국법법 폐지해라. 왜 지가 야단적입니까? 국민들이 동의해야죠. 난 그것도 틀림없었다고 봐요.
그래 참 그래도 참 희한한 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승호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 공직자 선거법 위반을 고발만 안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집게에 지가 넘어갑니다. 예. 무슨 아름다운 재단은 십시 일반 거다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름다운 재단이지 너민들 공갈치 가지고 5억 3억 7억 이래 받아 가지고 뭐 합니까? 예. 그 선거 자금 합니까? 뭐 합니까? 나는 아름다운 재단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나 못 얻어봤어요. 예.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저 서울시의 광화문에 예. 엊그제 제가 시청에 누가 오래서 갔다고 그냥 왔는데 예. 그 노란 리본 다른 게 우리 옛날에 죽으면 까만 리본 아니면 그렇죠. 흰 리본 아닙니까? 예. 그 노란 리본이 뜻이 뭡니까? 왜 노란 리본을 달놓고 저 불법 천막을 안 뜯고 거기서 신문이라 보니까 뭐 카페 뭐 차 팔고 있다는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걸 왜 1년이 넘도록 줍니까? 예. 지혜미 죽으면 3일도 안 있는 인간들이 예. 많은데 네. 그거를 왜 1년 몇 개월 동안 놔두고 또 돈을 왜 그래 많이 줍니까? 돈을 네.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 6.25 때 죽은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그런 사람 돈 얼마 주는데 예. 그렇게 8억, 7억 죽어도 그것도 모자라 저렇게 사람을 선동하고 창피스럽게 합니까? 예. 근데 말 나온 김에 또 한마디 더 하겠어요. 예. 국기 계양기 예. 또 왜 설치 못하도 그렇죠. 구입할 때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게 합니까? 예. 그럼 인공기 계양하라 말입니까? 예. 인공기 계양한다면 허락해 줄란가? 예. 뭐 광화문 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 하니까 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부터는 태극기도 걸고 인공기도 예. 다 걸도록 해주지요. 왜 인공기를 예. 거부합니까? 인공기 거부할 때야 미관상이 뭐 안 좋아서 저쩌고 하는데 예. 노란 리본 저거는 미관상 좋습니까? 우리나라 애국자가 없는가 봐요. 제가 남자 같으면요 예. 저 한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저거 전부 다 없애 철수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또 어때요? 왜 저거 철수 못하는지 대한민국 남자들 기백이 다 어디 갔어요?